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난번 네. 웃지마 범죄에 대한 영상 찍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도령님이 공수 주신 대로 네. 이번에 또 일이 일어났어요. 이 신림동 여기 터는요, 너무 안 좋다. 이 신림동 이 동네 주변에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피볼 일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대낮에 서울 관악산 인근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네.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여쭤보려고. 저번에는 이제 신림동에서 그 칼부린 사건이 났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조폭들이 연장 들고 와가지고 막 자지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뭐 그랬던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것도 이제 밤도 아니고 그쵸? 대낮에 그렇게 벌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뭐또 등산객을 상대로 이렇게 묻지마 뭔가 이렇게 범죄가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뭐 이번에 뭐 성폭행 뭐 관련해가지고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벌금 대낮이에요. 밤에는 그래도 어두운데 안 가고 위험한데 안 가고 이러니까 좀 조심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를 할 수가 있는데 낮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너무 좀 대한민국의 치안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제가 영상 같은 걸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그런 어떠한 문화를 뭐 20년, 30년 이렇게 늦게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도 사실 솔직히 이제 따라가고 있고, 경기도 이제 따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한참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칼부림 사건이 옛날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잠잠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좋은 거는 놔두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걱정이에요. 일단 신림동에 또 그런 사건이 생길지 한번 공수 한번 따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뭐 자잘한 사건이야 이제 좀 생기겠지만 이제 뉴스에 한번더 언급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은 이제 사그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오방이도 그렇고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신림동에 누가 이사를 가려고 할까? 그쵸? 신림동 같이 사시는 분들도 이제 거기서 이사를 나오려고 할것 같고 참 우리나라 치안이 그래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좋은 치안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행을 좀 가려고 이렇게 좀 나라별 치안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기 이제 다른 쪽 이제 치안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나라도 많더라고요. 위험한 나라도 많고.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이제 그래도 치안이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더 이제 경찰 쪽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위협을 해서 친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찌르거나 하지 않으면 칼을 뭐 들고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크게 뭐 이렇게 경계를 해주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칼로 찌르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럼 쌍방폭행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옛날에 법이 그랬다면은, 좀 현대의 흐름에 맞게, 좀 우리가 정당방위나,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호 조치를 이제 경찰이 요청했을 때, 좀 적극적인 좀 조치를 해준다는 등, 그런 행정적인 좀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조금 아쉬운 부분을 조금 메꿔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잘 대처를 하셔서 이런 묻지마 범죄에 뭐 이거 말 그대로 묻지마니까 뭐 이렇게 대처를 할수 있는 방안이 없긴 한데 오늘 내 일진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잘 세워야 돼. 그게 보통 이제 일진적으로 느낌이 안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잘 주의하셔서 우리 하늘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탈하게 잘 피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